여러분 안녕하세요, 홀입니다. 지난번 영상 중에 빛의 저편을 위한 준비물 영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못 보고 지나친 몇 가지와 새로 나온 번지 소식으로 인하여 혼동하면 안 되는 몇 가지를 AS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꼭 빛의 저편을 위한 준비물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빼먹은 부분입니다. 현상금을 모아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인 것은 전부 영상을 참고하고 모으시면 됩니다. 단, 시련의 장 겜빗은 지난 번지 소식에서 알려왔듯이 지난 시즌 현상금으로 악명이나 용맹 점수를 얻으면 등급 상승으로 인한 강력한 장비가 출연의 시즌 전투력을 기반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현상금을 완료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출연의 시즌 전투력 기반으로 강력한 장비를 받을 확률이 높으며 한 번 정도쯤이야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 한 번이 아까우신 분들은 모으는 걸 삼가하셔야 합니다. 시련의 장 겜빗만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여러가지는 그대로 모으셔도 됩니다. 그 해당 현상금은 이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소프트캡에서의 전투력 상승을 위해 토큰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번지 소식에 의하면 이제 토큰으로 얻는 장비들은 내 장비 전투력 기준 마이너스 20짜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프트캡에서 토큰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으며 번지 소식에서는 토큰이라고 했지만 다른 행성 재료들에서 얻는 장비들도 같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다른 행성 재료들은 다른 곳에서도 자주 쓰이니 모아둬야 하며 토큰은 크게 모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 다음 시즌에 나오는 새로운 무기들을 위해서는 토큰을 모아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은 여전합니다. 단 이전처럼 소프트캡에서의 전투력을 빨리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이무기 퀘스트 및 최고조 의식무기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사라지는 행성들에 포함된 경이무기들을 얻는 퀘스트 라인은 사라지는 것이 맞으며 그 퀘스트 라인이 사라짐으로써 새로 나오게 되는 기념비 단말기를 이용해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최고조 의식무기 같은 경우에도 잃어버린 빛의 기념비 경이보관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기존의 퀘스트 경이무기에서 나왔던 기념비 단말기에서 같이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조나 의식무기 같은 경우에도 퀘스트를 획득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경이무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퀘스트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여전히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저희 예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정확히 번지에서 명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이보관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한 것 외에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제 번지 소식이 단 한 번 남았기 때문에 빛의 저편 이전의 마지막 번지 소식 날짜인 11월 6일 금요일에 나오길 기대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라지는 행성인 재료들은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단, 다음 시즌인 사냥 시즌까지 지나간 행성 재료를 사용이 가능하며 그 다음 시즌인 13시즌에서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재료가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으나 일단 사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번지 소식에서도 13시즌이 오기 전에 12시즌에서 전부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처리를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